C 부분의 부피를 구하라라고 했잖아. C 부분이잖아. C는 무슨 도요? ABC 다 합친 거 아니죠? C는 원뿔 대야. 여기 원뿔 대 이것만 얘기하는 거야. 이거 구할 때는 어떻게 해라? A 대 B 대 C가 아니라 A 대 A 플러스 B 대 실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A 플러스 B 플러스 C부터 일단 내가 구하라고 했잖아. 랭크에 비해만 찾아봅시다. 몇 대 몇 대면? 1대 3등분 한 거니까 1대 2대 3 나오겠죠. 부피의 비는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. 1대 8대 27 나오겠죠. 그 다음 잘라서 궁금한 건 C니까 A 대 B 대 C의 부피의 비를 갖다가 구해보면 얘는 1이고 B는 얼마? A 플러스 B가 8이니까 7이지. 아 네 아 네. 얘들 헷갈려하지 않잖아.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27이지. 예. 그럼 얘는 얼마야? 19. 그렇지, 19라고 얘기해야지. 아, 예. 실수가 나올 수 있는 건 헷갈릴 수 있겠지만 미리 얘기하지만 실수가 나오는 경우가 어떤 것 때문에 그러냐면 얘네 둘이 더해서 얘를 빼줘. 애들이 그런 경우가 생겨. 그래서 18로 쓴 애들도 많아. 무슨 말 하는지 이해 가능한 거. 그런 짓 하지 말라, 이거야. 확실하게 보면 A 대 B 대 C. 원뿔 대 원뿔 대와 원뿔 대의 부피비는 1대 7대 19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. 이때 12분, C 부분에 갔다, 얘가 3이니까 얘는 얼마냐? 57이냐? 네.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. 네, 계산 해놓고 빼도 되죠. 뭔 계산? 부피. 응? 그러니까 네. 부피 계산해서. 아, 전체를? 네. 얘가 3이라고 했으니까? 네. 얘가 3이라고 하면? 네. 뭐 상관은 없죠. 상관은 없는데 서순식에도 뭐 오답만 안 나올 수 있겠지만 숫자가 크지 않을까? 이거 구하고 이거 구하고 이거 구한 다음에 여기에서 이거 뺐다는 얘기잖아요. 이거랑 이거랑 더해서 빼는 경우 때문에 아... 더할까 봐 그래.